살짝살짝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건, 이 되어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 톤을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식으로 넣느냐면, 브러쉬로 넣을 수도 있고, 예를 들면은, 그냥, 이제부터는 좀더 풍부한 색깔을 넣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. 예를 들면은, 이런 식의, 여기 이런 쪽에 좀 더, 이런 파츠끼리의 그런, 뭐, 분별 같은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요. 하고 싶기도 하고요. 그래서,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, 여기에는 이제 베이스 컬러 쪽을 좀 넣어보겠습니다. 밑에서 시작할까요? 여기서부터 시작하죠. 베이스. 베이스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2. 그리고 좀더 진하게. 좀더 진하게는 필터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가져오겠습니다. 좀 진하게 되고 있죠? 이 정도로만 하고, 블랙 마스크에, 에드필, 빌레이어 걸고, 제가 자주 쓰는 거로는 세포가 있어요. 셀 있죠? 세포로 이거를 많이 쪼개서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. 세포를 넣게 되면은, 이 세포 종류도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런 얘들, 세포가 네 번째까지 있네요. 그래서 제 영상을 가끔 보신 분들이라면, 세포를 가끔 넣는 애들이, 넣을 때가 있어요. 세포를 크기를 키워서, 이렇게 되고 있죠? 이렇게요. 그리고 얘는 지금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나? 컬러만 넣고 싶었는데. 컬러 이렇게 다 빼고요. 그럼 이제 컬러만 들어왔네요. 좀 밸런스를 좀 줄이고 스케일을 키우고 이 정도까지 켜졌죠? 있는 거, 없는 거. 있는 거, 없는 거, 있는 거. 이렇게까지 키우고 나면은, 단순하게 이한 가지 색이었던 게좀 늘어났어요. 늘어났는데, 요거에다가 한번더 블러 필터를 걸어서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거나. 그래서 두 번째도 얘 색깔을 좀더 진하게 해서. 왜안 먹냐? 블러가 너무 많이 걸렸나? 진하게 해서 얘기가 한 개인가 보네요. 이렇게 만든다거나. 그리고 세 번째 베이스를 걸어서 이제는 좀 손으로 일단 오크로전 맵을 한번 써볼게요. 오크로전 맵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오크로전 맵이 한번 오크루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어딨죠? 여기 세팅에서 텍스처 세팅이 블루 2의 10번째네요. 텍스처에 가보면
여기 아홉 번째, 열 번째는 아홉 번째 여기 있군요. 넣어 보면 나옵니다. 많은 수정이 들어갔죠. 그리고 레이어를 걸어서 반전을 시키고 보고요. 반전이 됐죠.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있는 거 없는 거, 있는 거 없는 거가 이런 상태인데, 뭐 좋다고도 말하기 힘들고 안 좋다라고도 말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거 두 개는 묶어서 다른 쪽에도 쓸 겁니다. 베이스 업. 세 번째는 제가 진짜로 하려던 거는 수작업이에요.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애드 페인트를 걸고 이 수작업이 아니면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많아요. 이렇게 지금 여기가 검게 되고 있죠? 검지진 않지만 하여튼 시미트리를 걸겠습니다. 이 보통의 텍스처는 뭐 메쉬도 똑같지만 어둡고 흰 부분으로 이 메쉬를 많이 나는 그 공간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솜맵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는 계속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신데 주로 섭셀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주로 자동화나 앰비언트 커버처 맵핑에 의존하다 보면은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. 이 브러쉬 이렇게 플로우를 좀 걸고요. 아주 사소하지만 이렇게 여기 어둡게 주고요. 여기도 이렇게 어둡게 주고요. 어둡고 밝고를 하다 보면은 좀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. 넘어가는 부분이랑 좀 이상한데 공간을 좀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가장 어두운 부분은 얘는 밝습니다. 오히려 가장 어두운 부분 안에는 더 밝음이 존재를 해요. 무엇인가 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어둡게 있으면 요 끝에는 거진 늘 밝습니다.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 그림자와 빛은. 그래서 무언가를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패여 있는 어둡고 밝고 어두운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. 그거를 많이 관찰하시고 여기 작업에 쓰시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이쪽 두 개는 아니죠. 마스크를 이거를 쓰고요. 이게 두 개, 얘는 앰비언트인데 앰비언트가 10번이에요. 텍스처에 가면은 블루투에 10번을 여기다 넣겠습니다. 10번 오클루전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레벨을 넣어서 이 반전을 한번 시킬 거예요. 지금 여기 이 하얀 부분은 다 들어가고 이게 검은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. 이렇게. 하지만 그렇게 썩, 그,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네요. 이렇게.
인비언트를 넣으셔서, 이런 부분에 라인을 넣는다거나 어두운 부분에 수정을 하실 수 있어요. 여기가 좀 돋보이죠? 지워보겠습니다. 이상하니까 이만큼만 지우겠습니다. 반대쪽도 그리고 이두 개는 묶을게요. 이렇게 베이스요 묶고 이 애들은 다른 데 가서 또쓸 겁니다. 다른 애들 레이어에도 올려놓을 생각이라서.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데도 쓸 거니까요. 그리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 AI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얘네들 좀 지워볼게요. 앰비언트 어클루전의 반응에서 이렇게 좀 심하게 생긴 것 같아서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. 베이스, 페인트, 러스트도 조금 지울게요. 이렇게 지워지고 있죠? 넣을 수도 있겠지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더 저는 지우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. 넣는 것보다. 정말 맞는 말입니다. 지우고요. 이제는 조금 하고 싶은 곳에다가 손으로 작업을 할게요. 어두운 부분에 얘를 최대한 끝까지 하고요. 얘들은 다 필요 없고요. 마스크가 부터 지우고 이거를 색깔을 빼고 얘를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. 빨간색, 보라색이나 빨간색.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. 이거를 조금 재미있게 베이스 컬러 쪽이죠? 베이스 컬러에다가 작업을 할게요.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넘어가는 메쉬끼리의 영향이 있잖아요.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어둡고 이 부분이 가장 밝고 어둡고 그렇게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색깔의 풍부함을 더 전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, 이런 메쉬끼리의 영향을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. 뭐라고 해야 돼, 이거? 말이 좀 이상한지. 재밌게. 너무 단색이 많은 것 같아서. 그래서 칠할 때는 끝을 칠하기보다 이 앞에 쪽을 살짝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둡게 할 곳에 이렇게 물론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. 이렇게죠?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보통 서브스 레이어로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게 있긴 해요. 근데 그렇게 그걸 손쉽게 그 설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몇 번이고 여기 레이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썩 딱히 제 마음에 들지를 않네요. 지금도 마찬가지로 돼 있죠? 밝고 어둡고 밝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. 또 메쉬끼리의 이런 작용
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런 실무에서 또 쓰시면은 굉장히 더 그냥 단색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풍부한 색감의 작업물이 나올 수 있어요. 뭐 대충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서 이 정도로만 할까요? 좀더 하는 게 나을지.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색깔을 이 맞추고요. 진하게 해볼까요? 이렇게죠? 티가 나나요? 네, 나긴 나는데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블러를 좀 걸어줍니다. 이렇게 이 레이어가 좀더 위에 가야 될것 같아요. 그죠? 얘네들 밑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질 않아요. 얘만 빼겠습니다. 다 올려도 되나? 올려볼까요? 이 정도까지? 아닙니다.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괜찮은 것 같네. 얘네들 왜 이렇게 러프니스가 많을까요? 설마 얘네들 때문은 아니겠죠? 컬러밖에 없는데. 아이디 가봤죠? 메탈릭이 좀 없어지고 있네요.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엣지가 들어가고 베이스 원래 이렇게 광택이 있는 거겠죠? 이쪽은 좀 러프니스를 줘도 될것 같아요. 색깔이 어두워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둘. 업. 범인 색출에 나섰습니다. 색출에 나서면서 수정할 것이 있나 없나 보는 이 러스트가 참저 줄여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. 저 줄였습니다. 얘도 그렇게 이제 이 정도로 미놈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미놈일 수도. 지금 여기 범인이 없는데.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. 이제는 이 맵을 가지고 다른 애한테 갈게요. 이 베이스업을 복사를 해서 그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블루 1로 오셔서 블루 1에 가도 적용을 할 겁니다. 모든 레이어에 적용을 하려면 컨트롤 C, 컨트롤 V로 갖고 오시면 돼요. 블루 1에서 블루 2에서 가져온 그
베이스 얘네들을 다 복사를 해서 아까 셀이랑 그 앰비언트 오클루전 썼던 거 있죠? 하지만 얘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. 어두운 부분, 밝은 부분을 조금 찾아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브러쉬는 뭐 아무 브러쉬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얘가 괜찮을까요? 얘가 지금 뭘 갖고 있는 느낌인데? 갖고 있죠? 안 갖고 있죠? 어떻게 된 거야? 분명히 갖고 있는데 아닌가? 보겠습니다. 이게 나은 거 아니냐, 오히려. 지우고요. 플로우를 좀 줄여서 바로바로 안 들어가게 작업을 하겠습니다. 어디가 좋을지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곳에 이런 곳이나 뒤쪽 여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건셀 세포를 넣을 생각이었으니까 셀 세포, 셀 레이어를 넣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만족합니다. 뭔가 더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보고요. 로스트나 로스트가 참 있으면 풍부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오히려 지저분하기만 해요. 좀 뺄게요. 그리고 지우겠습니다. 처음에는 있어서 좋았지만 점점 더 빼고 싶어지는 느낌이죠. 그리고 이 얘도 어느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애들, 그래서, 지울 애들은 다 지우고요. 이렇게, 보면서 할까요? 위에 애들은 좀 지우고, 아래만 좀 있게 하겠습니다. 여기는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진흙만 묻었다기보다 진흙 위에 진흙이죠. 그리고요. 이렇게 해서 밑에 좀 하고.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를 하다 보면 더 깊어집니다. 여기도 얼추 마무리가 된것 같죠? 근데 여기를 이대로 그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.
다른 쪽으로 또 예를 가져가 볼게요. 그러니까 베이스업이었죠. 얘네들을 굳이 안 가져가도 될것 같긴 한데, 블랙이라기보다 화이트 쪽으로 합시다. 화이트 쪽에다가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화이트 쪽에도 복사 붙여넣기로 갖고 왔습니다.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얘는 필요가 없고,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, 이게 앰비언트죠? 앰비언트가 잘 해주고 있나? 앰비언트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지우고. 이것도, 이게 참, 지금. 그쵸, 얘가 러프니스랑 메탈릭을 관여를 하고 있어요. 꺼버리겠습니다. 됐죠? 그리고, 딱히 손볼 데가 없을 것 같긴 해요. 얘가 워낙. 부품도 작고 큰 쪽이 아니라서. 이 여기는 좀 메탈로 넣어, 흰색 메탈로 넣어도 될것 같긴 하네요. 이한 부분만 해볼까요? 스마트 매테리얼에서 조금 밝은 애들 갖고 오자면 실버 아머, 아니 브론즈 아머에서 색을 뺄까요?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브론즈 아머에서 얘를 실버로 하시고, 실버 아마도 아마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. 실버 아머에 색 맞는 게그 브론즈 아머 아닌가? 그런 거 맞네. 실버를 갖고 오셔서 얘만 가져가겠습니다. UV로 두 개죠. 혹시 더 가져갈 애들이 있나? 얘를 더 가볼게요. 아닙니다. 이두 개, 얘네들도. 쟤네랑, 딱히 지금 눈에 띄는 애는 얘네들밖에 없어서 그 실버 아머를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좀 러프니스랑 메탈릭을 좀 높이면 좋겠어요. 이렇게. 되었지만, 위에서 러프니스랑 애들이 다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,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. 올라갔죠? 지금은, 뭐, 얘네들이나, 얘네들도 좀 넣어볼까요? UV로. 머드가 많이 묻어있네요. 머드를 좀 덜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밝은 거 아닌가요? 좀 밑으로 가는 게 좋으려나? 이쯤으로 갈까요? 이렇게 가도 어차피 그림자가 있어서.
은색으로 넣었고요. MEC 불을 좀더 손을 봐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밝은 거죠? 랩도 랩이지만 블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. 나눠야 되겠어요. 얘를 하나 둘두 개로 나눠서 가운데 라운드랑 뒤쪽에 옆쪽에 이런 선들하고 나눠서 지우겠습니다. 얘네들을 이렇게 UV로 가서 지울 거고요. 그 이거를 랩이 아닌 블러로 가지고 있죠. 그요 밑에 있는 애를 빼고요. 된 건가? 이렇게 뺀다면 검은색으로 됐죠? 이렇게 뭐 어떻게 된 거야? 얘가 너무 하얗구나. 하얀 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컬러 넣고 컬러가 아니고 MC죠? 거기에 얘가 들어와서 다음에 얘이이선 MC 라인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. 왜안 그려지지? 아, 이게 이렇게. 얘가 통제를 하고 있네요. 통제를 하고 있어서. 요 에미시브 위에 하나 더 만들어야겠습니다. 라인을 하나 더 위로 올려서 지우고요. 이렇게 할 생각이었어요. 하고 되게 너무 심하게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하면 되겠네. 어딨냐? 멋있게 안 나와. 멋있게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게 잘 나올진 모르겠습니다. 정말로 잘 나올지 모르겠고, 이제 대망의 이 렌즈를 좀 해볼까 해요. 렌즈가 여태까지 방치되었죠? 렌즈를 이제 해야긴 해야 되는데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
일단 계획은 렌즈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러프니스로 이제 주변이 될 거고요. 여기가 다 투명이 돼서 여기가 러프니스가 먹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얘가 지금 오파시티 영역이죠? 이게 다 오파시티인데 이 오파시티 영역을 OP 해서 얘를 그 블랙 마스크 해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가 왜안 되지? 카피 마스크 컨트롤 알트 C 컨트롤 시프트 C가 아니고 붙여놨습니다. 이제 이게 지금 오파시티 투명 영역도고요. 투명 영역이죠. 이 밑에 얘들이 점점 더그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게 될 겁니다. 클리어 마스크. 얘도 얘랑 같은 거죠? 그럴까요? 뭔가 잘못했어. 보겠습니다. 얘도 같으니까 지우고요. 지금 이렇게 있지만 얘가 여기다가 칠하면은 일단 컬러를 줘서 이 어느 정도의 영역이 있는지 이를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빨간색으로. 브러쉬를 이 정도가 완벽하게 나오겠다. 됐죠? 거진 다잖아. 여기도 있죠? 근데 저도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. 동시에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. 넣고, 조금 블러를 걸어 볼까요? 블러가 걸리고 있죠, 이렇게. 그게는 100%. 그게는 100%라 하면 지우고 아마 이렇게 없어지는 게 100%예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100%. 얘네를 아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일단 얘를 지우고 이런 식이 되겠죠? 한번 렌더에 걸어보겠습니다.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아이렌더가 있는데 그 에미시브랑 이두 개로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너티죠? 얘도 빼야 되겠어. 빼서 얘도 오퍼시티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헷갈리네. 베이스 있죠? 베이스도 좀 주고요. 얘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치만 이 남은 애는 뭐지? 일단 떠 보겠습니다.
아이레이는 여기 뷰포트 윈도우에 모드가 있죠? F10. 그러시면은 아이레이 모드가 나와요. 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렌더가 되는지 그렇게 나 보일 겁니다. 저 정 이상한데? 그냥 투명으로만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일단 다시 돌아가서 F9로 가면 돌아갑니다. 이게 사실이었어. 이 안에서 뭔가 얘긴가요? 너니? 너니? 이렇게 잘 생각해. 천천히 잘 생각해.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. 다 필요 없어.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더티 때문에. 다 필요 없고, 전부 다 빠지고, 여기 러프니스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올려서, ROU. ROU를 넣었는데, 얘는, 스크래치가 있나? 스크래치. 있죠? 스크래치 맵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얘를 한번 넣을게요. 아,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. 마스크에서, 애드 필로, 저희 스크래치를 넣겠습니다. 크게 이렇게 크게 넣고 얘는 이제 러프니스만 관여를 할 거예요. 아마도 더는 얘는 베이스 높이는 그래 오파시티 전부 빼라. 조금만 빠져볼까? 이렇게만 해볼까요? 뭐 들어가서 떨림 그래 좋아. 그나마 좀 괜찮아졌네요. 지금 제가 에미시브 설정을 안 했어요. 안 해서 이렇게 좀 어색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하게 되면 좀 멋있습니다. 해볼까요? 여기서 할수 있나? 액티브 포스트는 둘째 치고, 컬러 뷰포트 위에 있을 것 같은데, 아니, 저기, 쉐이드 세팅. 여기 있구요. 이걸 올리면, 올리면 올라갔죠? 괜찮나요? 요 위에가 아마 이 거기서 그 뭐야 이 얘가 지금 그걸 통과를 못 시켜서 한것 같아요. 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 돌아가서. 잘 나오고 있는데, 여기서 센치를 더 올리고, 올라갔죠? 그리고, 어디 갔어? 올리고, 이쪽. 세팅이 아니죠. 위에 있죠. 여기에서, 위로 가서, 글레어.
그렇게 하면 괜찮으려나? 그리고 쉐이프에 가시면 렌즈 플레어, 뭐 스탠다드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취향이긴 하겠지만 이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옵니다. 너무 진짜 난잡해서 블룸이라든지 뭐 렌즈 플레이어 하나만 넣든다든지. 그 렌즈 플레이어를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얘가 이거를 가로막고 있어서 아니 오퍼시티를 다 주고 얘를 러프니스를 주고 이 영역에 대한 이 영역을 대한 이 오파시티를 좀 줘보겠습니다. 이렇게죠? 맞는 건가? 헷갈리기 시작했어. 변환이 없네. 변환이 없는 걸 보니 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니면은 렌더링에서 지금 MCU가 제한이 되고 있는 건가? 100% 주고? 배경이 있어서 이래서 그런가? 아무튼 뭐이 렌즈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고요. 디스플레이 였을 수도 있어요. 맞는데. 왜 이렇게 절제가 되고 있는 거지? 절제하지 마. 좀 보겠습니다. 뭐 여기 아이리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있잖아요. 제가 이런 배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땅을 여기서 올릴 수 있습니다. 0으로 올리면 내려가죠. 이거를 20 많이 내려갔죠? 21로 딱 붙습니다. 21이 딱이었네.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만 끝낼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. 내 개인 컴포으로. 하지만 좀 아이레이를 렌더링을 하고 찍고 좀 이쪽 M 이쪽 발광을 좀 어떻게 그거를 해서래 더잘 나오게 해서 꺼내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미지는 아마 렌더링 이미지로 보시게 될 거고요. 잠시만 멈춰 놓을까요? 렌더링 이미지를 보게 되실 거고, 아마 원고를 제가 어떻게 편집하게 될지 모르겠지만, 뭐 알기 쉽게 영상도 같이 첨부가 될 겁니다. 알기 쉽게 잘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가 될것 같고요. 저는 손성민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는 그 렌즈 쪽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. 그 렌즈 쪽을 만질 때는 요 알파 블렌딩을 선택을 하셔서 이 오퍼시티로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블렌딩이 되거든요. 블렌딩이 되는 걸 보시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렌즈를 체크를 하고 MCU 쪽에 가면은 있죠? 지금 MCU 인센티브가 너무 강해서 얘네들을 좀 영역을 넓혀보겠습니다. 너무 낮은 느낌이 들어요.
오퍼시티가 들어가 있나? 얘가 들어가 있나? 다른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한번 넣어볼게요, 오퍼시티를. 인시브. 인시브. 얘를 좀 지우고, 얘를 좀 강력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죠? 강력하게 해서 인센시티가 낮더라도 AU구나. 낮더라도 강력하게 보일 수 있도록. 어우, 눈뽕 해보겠습니다. 렌즈를 올려서 이렇게 해서 보이죠? 이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. 하지만 스마트 매티리얼에 이런 글래스 이게 있어요. 얘는 꽤 쓸만합니다. 여기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요 밑에가 오퍼시티를 관여를 하고, 얘가 지금 각지고 있죠?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. 얘를 하나만 올릴게요. 이렇게 끄고, 그리고 얘 색을 좀 빼겠습니다. 흰색으로. 그리고 솔직히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. 나왔는데 이 주변에 주변에 대해서 레이어를 걸고 ROU를 좀 써볼게요. 지금 저도 이런 쪽에는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넘길 수가 없겠네요. 이렇게 주변으로 러프니스를 좀 걸어서 이렇게 흙먼지나 그런 거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. 밑에 쪽도 다 칠해서 가운데만 지원이 날것 같아요. 너도. 이렇게 됐고요. 스크래치 같은 경우가 얘가 지금 스크래치인데, 혹시 너 높낮이 가질 수 있니? 가질 수 없니? 너왜안 보이니? 잠깐 얘랑 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니? 이거를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내가 반전을 시켜봐야 되나? 반전을 시켜볼게요. 인버트. 혹시 여기 노멀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? 잠깐만요. SC. 제가 빼고 마스크 걸고 필 레이어 스크래치. 걸죠.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얘가 지금 뭔가 이상해요. 그죠? 인버터 시키고 철 되는데 왜안 됐을까? 저는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만 스케일을 좀 키우고요. 안 키워도 될까요? 이렇게 하고요. 스크래치 대해서 컨트라스트 지우고 이렇게만 해도 될것 같긴 해요. 너무 좀 상태가 별로인 것 같긴 하지만
이스크래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얘를 써볼게요. 이스크래치가 이렇게 됐죠? 잘 들어갔어요. 키우고요. 들어가게 하고 이스크래치 콘트라스트 올리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라면 갈수 있겠지. 한번 볼까요? 그러기 위해선 IR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IRA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 좀 만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긴 해요. 그래서 일단 투명에 대한 건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나왔죠? 이렇게 여기 러프니스랑 투명 나오긴 했는데 이 에미시브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런 발광이 덜 되는 것 같아요. 이 에미시브를 어떻게 해야 더 밝힐 수 있을까? 여기서 들어가서 해야 되나? 만져보고요. 근데 그렇게 제 생각대로 더 발광이 안 되는 걸 보니, 어딘가에 설정을 좀 만져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죠? 깜짝이야. 너무 대낮이라서 그런가? 아무튼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작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한 원고를 제가 수정을 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좀더 자신의 실력을 올리는데 힌트를 몇 가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마 이렇게 네 편을 다 보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저도 좀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 마이크 상태도 그렇고 이런저런 설명하기 힘든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. 그리고 이게 작년 여름이라 그랬는데 올해 여름입니다. 올해 5월달에 작업을 했고요. 한 반년 전 작업인데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실력이 지금보다도 많이 좀 낮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. 저도 한번 훅쑥 훑어보면서 했는데 올해 여름에 저희 레벨이 한50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800 정도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작업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만드는 그 피규어 작업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건 이제 조만간 비엘북스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묻히기도 좀 아깝고 저도 예전에 이거를 4시간짜리로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잊혀지는 것도 좀 그래서 다시 재편집을 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 저는 나중에 또 작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.